최근 서울중앙지검을 다녀간 외부업체 직원이 코로나19에 걸린 것으로 밝혀졌습니다. 서울중앙지검은 청사 10층을 다녀간 복사기 수리업체 직원 한 명이 그제 저녁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. 서울중앙지검 내에서 확진자와 1차 접촉한 직원 8명과 2차 접촉자 39명 등 모두 47명이 주말에 격리에 들어가 진단검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다만 현재까지 검찰 직원 중 확진자는 나오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.